분 계시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대법 누리 마을 학교인가요? 누리 뭐지? 네, 대법 누리 마을 학교. 네, 대법 누리 마을 학교 한 과정을 저희들이 2013년 9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수련을 했습니다. 수련을 했고, 저희들이 공식 명칭은 대법 수업학교 시흥 시민정원사. 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가의 요청을 받았는데 제가 사실 고민 많이 했어요. 저는 이렇게 뭐 강의 전문가도 아니고 뭐 배우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 전문가는 아니고 좋은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한 4년 약간 넘게 활동했던 그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도 공유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료를 준비해 왔고요. 우선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활동했던 거 100%는 아닙니다만 주요 이제 커트를 해서 영상을 하나 제작을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사례발표 그래서 20분간 거쳐서 그 과제를 마치고요.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은 40분으로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분은 혹시 이제 그 질의를 가지고 궁금한 점이 아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또 많이 이렇게, 이제, 선생님께 전달하고 싶지만은, 자칫, 뭐, 내 주관적인 얘기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질문을 해주시는 거기에 질문과 쇼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저희가 한 2년 전, 3년 전에 저희들이 만들었던 영상이고 최근 버전은 이제 뭐 만들진 않았어요. 뭐 그렇게 뭐 필요치 않아서 만들지 않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발표 자료입니다. 발표 자료 그 PPT로 해서 잠깐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공식 명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호 수박교로 해서 이제 기초 과정을 마쳤고 56시간의 교육을 이수 후에 120시간의 시민 정원사 교육을 또 별도로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 명칭이 시행시 조례에 의해서 시흥 시민 정원사라고 저희들은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정원사라는 것은 경기도 정원사가 있고 이제 시흥시 정원사가 있는데 우리는 시 조례에 의해서 시흥시 정원사의 인증을 다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마침 여기다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거는 게 있었는데 그걸 차고 오려고 했는데 바삐 오다 보니까 깜빡 잊었어요. 명함도 못 챙겨오고 여러 가지 못 챙겨왔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2013년도에 이제 9월달에 교육을 시작을 했고 교육 받던 그런 이제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고 저희가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군자 백호 신도시 뭐 무슨 무슨 뭐에서 백호 수박교라고 하는데 처음 교육을 받았던 그 사진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그런 교육의 어떤 사진이 아닌 초창기 사진이 아닌가 이제 싶고요. 요거 이제 시민 정원사 인증서 120시간까지 56시간 플러스 126시간을 120시간의 교육을 다 이수를 한 다음에 인증서를 이제 수여 받는 그런 사진 같고요. 이거는 이제 시민 정원사 120시간의 교육을 현장 교육을 받는 그런 사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저거는 이제 단체 사진, 수박교 56명. 저희는 처음에는 제가 56명이 입소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료를 한 절반 정도 수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120시간의 과정까지 가서는 총 5, 6명이 수료를 그렇게 인증서를 받아왔습니다. 그게 이제 저 사진 같고, 이건 아마 현장에 어디, 견학 갔을 때 사진 같습니다. 이게 그 신구대인가? 신구대 식물원 아마 견학 갔을 때 했던 사진 같고, 이게 초창기 와서 신구 전문대 그 교수님께서 아마 강의하신 걸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2013년도 11월 달에 이제 교육을 일정을 잡았었고, 그 당시에 여기가 이제 저희가 균형발전사업단, 그 당시에는 이제 미래개발사업단인가 해서 이제 저쪽에 이제 서울대 부지 자리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여기는 허허벌판이었어요. 이게 백옷마루 위에 토사를 갖다 부으면서 백옷마루를 그 쌓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토목 작업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저희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4년 6개월 정도 흘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졸업생 수는 총 23명은 아니고 이제 25명 수료를 했고 교육 방법은 이제 이론, 현장 견학, 이제 실습해서 이제 2차에 그런 교육을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시가 양성한 시민 정원사이고요. 이제 취약한 지역을 위한 기여, 또 봉사 활동, 그다음에 수익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적용 기능사 국가 자격증도 약 한 8명 정도 취득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국가 자격증은 이제 8명 이제 취득을 했는데 별도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왜 시민 정원사 자격증인데도 불구하고 국가 자격증을 왜 땄지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흥 시민 정원사나 경기 시민 정원사는 말 그대로 도나 시에서 양성한 전문가들이거든요. 근데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이 전문가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국가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 국가 자격증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56시간 플러스 120시간의 교육이 정말 현장감 있는 교육이고요. 현장에서 직접 투입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교육이지 국가 자격증은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더라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인정하는 거는 국가 자격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따게 된 겁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네. 아, 예. 이 기여 활동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봉사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인데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정황 이동의 그 청소년 주민자치원들이 꽃 심기 봉사
봉사 활동을 할 때 저희들이 나가서 그 식재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그런 사진이고요. 얘는 이 사진은 그 군서 초등학교 뒤에 보면 노란 별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매년 봄가을에 이제 그 꽃 식재를 하는데 거기 매년 가서 봉사를 해주고 이번 4월 3일 날도 4월 30일 날도 봉사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봉사를 그걸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여기 백오 생명공원에 보면은 쌈지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백오 생명공원에 대충 아시겠죠? SK 아파트 보이고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아치식으로 쭉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구름다리 밑에 보면은 그 쌈지공원 세 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조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 끝에 있는 사진은 백오 생명공원의 이제 지주목이 이제 한 2년 전에 이제 이 조성을 하다 보니까 지주목들이 나무를 지탱하고 있는 그 지주목이 삭아요. 끈들이 삭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도시농업 작년에 박람회 하기 전에 저희들이 손을 좀 봐야겠다 싶어서 많이 이렇게 좀 넘어져 있는 거를 다시 손을 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 사진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초등학교더라? 시화초등학교에 요 화단이 이 야생화 식재를 했는데 오래돼서 너무 이렇게 좀 보기가 아이들 교육상 보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리모델링 해주고 있는 그런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아마 월곶 역사 앞에 보면 이제 그 긴 공원이 있는데 거기 공원에 이제 수목 관리를 하고 있는 전지 작업 하고 있는 그런 사진 같습니다. 네, 다음 넘기겠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는 그런 이제 그 봉사를 총 이렇게 집 앞에서 이제 이렇게 글로 표현했습니다. 현재 2017년 작년 12월까지 총 49건의 봉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총 봉사 시간은 1인당 237시간씩 봉사를 했습니다. 237시간이 1인당 한 거는 사실 작은 거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참여인은 751명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총 백오 수박 인원들이 그 시간에 참여해서 인수로 나눠보니까 750명 정도가 현장에 투입됐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그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백오 생명공원 조성할 때 그 시민 감독관으로 또 이제 봉사를 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현장에 가서 감리단장,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공사, 그 다음에 뭐 시행사 그런 분들하고 같이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할 건 개선하고 또 뭐래 의견을 제시할 건 제시하고 그래서 또 공무원들하고 마찬가지로 균형발전 사업도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서 그런 역할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했고, 아까 영상을 볼 때도 이게 화이바 쓴 거 안전 모습 보셨죠? 그게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도면 가지고 보면서 이제 했고, 백원마을 같은 경우도 의견들 저희들이 많이 했어요. 의견들 제시해서 일부가 좀 저희들이 의견 제시한 거 많이 반영이 됐거든요. 근데 안전과 그다음 화재 시 그런 그 이 지체가 좀 어려움도 이제 백원마을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 관목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그 시민의 의견을 그 제시를 해왔었습니다. 그 다음 백오 생명공원 내에 그 시민 참여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에 이제 저희들이 설계도 했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보면 이렇게 인치수선 그것을 이렇게 스케치한 설계도 보신 거 있으시죠? 이제 그게 그런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거기에 직접 또 시공도, 설계해서 시공도 다 마쳤습니다. 백오 생명공원에 가시면은 그 모델하우스 바로 뒤쪽에 보면은 거기에 이 시민 참여 정원이 블록별로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저희들이 다 조성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시흥시 관내에 있는 학교 약 한 20여 군데를 전지전정 봉사도 했고, 또 아까 그 시화초등학교처럼 리모델링도 해드렸고, 또 공원도 이렇게 건바이 초등학교 가서는 거기 학교 앞에 이 화단을 다시 다 이렇게 굴삭기 가져가서 나무도 패널 끈 패놓고 다시 심을 거 그런 식재 작업도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국 도시농업 박람회 이제 원데이 클래스에서 참여를 했고, 시민 텃밭 운영자입니다. 바로 이 앞에 가시면 그 텃밭 아시잖아요. 공동 텃밭 하시는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의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하고 이제 여기 백오
총연합회하고 해서 이제 하는 그 운영의 주체라고 보시면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시흥시 1% 복지대단에서 이제 저희들도 성금도 기부를 했는데 그냥 각자 주머니 틀어서 기부를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협동조합을 운영해서 수익이 좀 창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1% 복지단에 기부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익 사업에 대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진이고요. 총 수익 사업 같은 경우는 일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몇 카트만 다 올릴 수가 없어서 이제 몇 카트 올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3기 시흥시민정원사 협동조합 정기 총회 때 사진입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4기째 이제 협동조합을 했는데 3기 때 이제 그 총회 하고 나서 이제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백옷 생명교원에 식재하기 위해서 평택인가 오산, 안성인가 평택 그 지역에 가서 그 메타세콰이어는 굴치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보시면 나무를 이제 캐서 이렇게 밴딩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걸 이제 굴치라고 합니다. 굴치라고 합니다. 그런 작업 사진이고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 사진은 이제 그 굴치한 나무를 하역하는, 백옥 생명을 하역하는 그런 이제 트럭으로 싣고 와서 하역하는 그런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여기, 오이도의 해안로, 해안 방파제 있잖아요. 방파제 가시면은 거기가 현재 다 리모델링을 해놨는데 거기에 초소가 있어요. 초소의 외상부에, 한 세 군데 그 석정원을 꾸민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들이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이 자재를 하역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제 저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토목공사까지 다 했습니다. 네, 그 사진입니다. 조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순한 나무만 심고 나무만 자르고 그런 게 아니고 토목까지도 다 조경에 이게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이쁜 수강생이 아마 지나가는 누가 올린 것 같습니다. 얘는 이 사진은 뭐냐면은 옥구 고가교 아시나요? 여기 요 앞에서 어딥니까? 저쪽 한라 쪽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정왕동 가는 그 고가 있죠. 옥구공원 앞에 고가 있잖아요. 고가 밑에 이제 이 석정원 조성한 사진인데 이건 최근에 저희들이 공사를 마쳤는데요. 요거는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더 드리면은 고가 밑에 이제 뭐 방치된 그런 차량이라든가 또 뭐 적치물들이 많아서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걸 어떻게 좀 이렇게 단장을 해서 살려볼까라고 이제 해서 거기다 아마 식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늘 밑에 식재한다는 건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에 뭐 맹문을 싣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 땅을 이렇게 그 아스코온 있는 상태에서 이 마사를 깔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식물을 심는다고 해서 이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소나무를 심어서 제가 이렇게 그 관련 부서에 전화를 해서 이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다. 자칫 시민들로부터 그 이 시에 대한 재정을 낭비하는 그리고 또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제안을 좀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해서 했을 때 이런 석정원을 저희들이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 석정원은 이제 이게 어떤 맥락에서 하게 됐냐면은, 여기가 이제 매립지였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도 매립지고, 정황도 매립지고, 이 가는 길목이 어디냐면은, 오이도도 가게 되고, 대부도 가게 되고, 선재도도 가게 되잖아요. 영도도 가게 되고. 그래서, 이 모습 자체가 보면은, 파도가 일렁이는 중간에 섬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운치가 나요. 이런 블럭을 한 6개 블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제안을 했더니, 아, 너무 아이들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공을 이제 다 해드렸고, 이거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시흥시의 교각 밑에 저런 석정원을 앞으로 계속해서 좀 해나가면, 이 독특하고, 뭐랄까, 좀, 색다른 그런 어떤 사업이 되겠다. 그리고 또 하자 보수할 게 없어요. 저거는. 그냥 음지기 때문에 뭐 달리 뭐 식물을 식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느낌이 좋은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저희들이 지금 설립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제 4기째 이제 총회를 다 마쳤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그 수익에 대한 구조라든가 그런 걸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배경은 이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서 수익 기조 창출과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여를 하는데 그런 목적을 두고 있고요.
명칭은 이제 시흥 시민정원사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은 14년도 3월에 설립을 했고요. 조합원 23명이고 출자금은 2,390만 원으로 출자를 했습니다. 출자금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회사의 자본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은 매출액은 3년간 약 한 3억 원 정도, 1억, 이제 1년에 1억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약 한 1억 정도를 지급을 했고, 인건비라는 것은 우리 조합원들이 가서 스스로 일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외부에서 잠깐 인력이 이제 더 필요, 보강에 필요하겠다라면 외부 인력도 있었지만 대부분 90% 이상은 우리 백호수밖교 인원들이 이제 인력으로 투입이 돼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약 1억 원, 배당금으로는 약 한 5천만 원 정도 배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의 한 두 배 이상을 배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도 현재 자본금의 약 20% 이상의 적립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본금이 2,390만 원인데 적립금은 이익준비금이라서 법정 적립금인데 한 500 몇십만 원 적립금이 되어 있습니다. 두 배 정도 했고 쉽게 얘기하면 주가가 20% 이상 올랐다. 배당하고 인건비도 다 하고 나서 주가가 20% 이상 더 올랐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상조회도 만들었고, 전 조합원은 이제 상조회 다 참여를 해가지고, 조합원 상호관은 이제 친목 도모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또, 여기서 잠깐 좀 추가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2014년도 3월, 그러니까 저희들이 백옷 수박교 시민정원사 120시간 과정 전에 이 조합을 만들었거든요. 다 이수하고 나서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연은 약간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56시간에 이수를 하고 120시간의 과정을 들어가려고 하는 때 그 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기간에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사람 모이는 걸 조심스러워 해서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좀 미뤄졌어요. 그래서 자칫 이 조직이 이 좋은 조직이 자칫 예, 좀 깨질 수 있겠다라는 그 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이 인원들을 한 군데 다 모아 놓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의 밴드로 묶을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마침 그때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협동조합을 권장하는 그런 그 상황에서 조합을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우리가 배운 거를 가지고 앞으로 수익도 창출해 보자. 여기서 뭐 다들 직업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저거 해서 20세 먹고 살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대충 내용은 파악이 되시죠. 이제 그런 맥락으로 사실은 이 이수하기 전에 이 시민정원사 인증서 받기 이전에 이 조합을 먼저 만들었으면 그 좀 일을 먼저 저지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현재 뭐 착실하게 잘 하고 있고 당시에도 뭐 조합 만들 때 그 우려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 내부적으로 23명의 시민정원사들도 혹여 이게 회사인데 자칫 운영을 잘못하면 이 폐단이 많을 것 같은데 우려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무원 여기 균형발전사업단 쪽에서도, 다 망했는데 이 자칫 좋은 조직이 이 금전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 지탄을 받으면 이게 참 안양만 못하지 않느냐. 라는 그 이 우려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드릴까? 제가 공무원 그분한테 그랬어요. 이제 고위직 공무원이신데 절대 안 망하니까 간섭하지 말고 그냥 그 좀 혹시 일거리 있으면 좀 줄 생각만 좀 하시라고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절대 망하지 좀 편히 그렇고 자본금 절대 까먹지 않고 잘 운영해 나가고 협동조합으로서도 또 백호수박교에 그 시민정원사로서도 그렇지만 협동조합으로서도 현재 모범 사례를 잘 가고 있습니다.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 굴곡 없이 잘 운영해 나가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시흥시민정원사로 했어요. 그 인지도가 아직도 우리가 이제 시흥시가 아마 처음 했던 걸로 제가 경기도가 이제 1년 전에 했고 그 이어서 바로 시흥시가 했었는데 인지도가 이제 아직도 좀 낮다. 사람들이 볼 때 정원사 하면은 이게 뭐지? 좋은 것 같은데 과연 이 사람들이 전문가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인지도가 아직 좀 낮는 것 같다. 또 이어서 능력을 아직도 약간 저평가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장비라든가 성업보험, 그 유리대 등 이제 비용 부담을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재교육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고기능 습득에 이제 어려움이 약간 있다. 이제 그런 거 조금 있습니다.
그럼 해결 방법으로서는 이제 관과 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인지도를 좀 향상해 나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시민 정원사의 지속적인 노력과 실력을 향상해 나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정원사들에 대한 관을 적극적인 지원이 좀 있는 것이 좋겠다. 네. 그 다음에 재교육이라든가 보수교육이라든가 자격취득 등에 대한 교육에 더 큰 배려가 좀 필요하다. 네. 그런 해결 방법으로 이제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다 마치고요. 더 막 이게 설명을 하게 되면 자칫 이 자랑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또 필요 이상의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이상의 자료들이 많이 여기 첨부가 됐었는데 대부분 다 삭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칫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 삭제를 했고 간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략 한 20분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되고 또 편안하게 이제 생각을 이렇게 담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먼저 한 4년 전에 먼저 일을 저질러서 해왔기 때문에 이제 선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감이 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 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하잖아요. 하루에 2시간씩 투자하는 거 맞으신가요? 4시간인가요? 네, 4시간이면 일주일에 한 번 쉬고 그다음 56시간 플러스 나중에 120시간의 과정이 다 가시게 될 겁니다. 저에 대한 과정하고 똑같은 과정이고 약간은 틀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 교수진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근데 이런 시간들을 다들 바쁘신 분들이 시간 내서 공부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고요. 많은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투자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이수하고 나서 내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이게 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애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뭐 다 키워놨으니까 내가 사회적 책임감도 시흥시에서 애들 다 키웠고 대학 다 보냈고 했으니까 뭐 책임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뭘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도 저희들은 조금 했거든요. 그런 거 또 다양하게 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게 될 것이고 또 내가 이것을 전문화해서 나중에 노후에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그 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저희 그 백호수박교 출신들이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조금 있으세요. 그분들은 이제 사업을 다 접으시고 그 기간제로 이제 시에 이제 계약해서 이제 들어가신 경우인데 특급 대우를 받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재계약 같은 것도 할 때 이렇게 뭐 조건 없이 재계약 다 해서 그렇게 이제 그 큰 건 아니지만 작은 그런 이렇게 직업도 이렇게 가지고 활동하고 계시고 두루두루들 인지도가 좋아서 많은 분야에서 이렇게 활동들을 사실 하고 계십니다. 평균 연령은 지금 한 이제 50대 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는 한 50대 중반이었는데 지금 이제 4년이 흐르다 보니까 50대 후반 정도로 이렇게 왔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질문을 한다든가 궁금한 거 있잖아요. 이제 향후에 내가 이걸 배워서 뭘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거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다 제가 아는 바 내용들은 다 설명을 해 드리겠고 또 이런 일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조경이 정말 분야가 다양했어요. 단순한 꽃 심기부터 아까 말씀드린 토목도 저희들이 해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석축 싼다고 그러잖아요. 건물 무너지지 않도록 석축 쌓는 그런 것도 사실 해봤어요. 예. 벽돌도 쌓아봤고요. 예. 뭐 미장도 다 해봤고 했습니다. 뭐 4일 동안 겨울에 뭐 영하로 내려간 추운 겨울에 이 굴삭기 가지고 와서 저 평택 가서 며칠간 나무도 캐봤고 또 심어도 봤고 100% 다 살렸습니다. 심었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지금 몇 번째 강의이신가요? 지금 5번째십니까? 15강인가요? 13강. 아 14강 중에 지금 5강째 하고 계시네요. 그러시고. 그러면 네 말씀하시죠. 52시간 하고 그 후에 다시 또 120시간. 예, 이거는 그러니까 기초 과정이고요. 이론 교육이잖아요. 이론 교육은 현장에 나가서 못해요. 이제 이건 아카데미의 기본 교육이고요. 120시간은 이제 시민 정원사를 인증서를 주는 그 이 시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하셔야지 현장 가서 이렇게 나무에 대해서 뭘 알고 하지. 여기 가서 해서는 그냥 보세요. 돌아서면 이제 잊어먹어요. 쉽게. 그죠? 현장 교육은 이제 아마 시흥시에서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전문 강사가 한 사람이 전임 강사가 붙어요. 전임 강사가. 교수들일 수가 있겠고 전임 강사가 붙어서
아마 백옷에서 할 수 있고 요 앞에 보면 완충녹지들 있잖아요. 완충녹지에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학교도 가서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하는데 그걸 배우셔야지 어디 가서 좀 내가 나무 좀 잘라봤다 그런 얘기 하십니다.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가 자격증은요 그냥 한두 달 공부만 하면 돼요. 그다음 공부 안 하면 또 안 되지만은 공부하고 형식상에서 이게 자격을 주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현장에 투입해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나무를 정말 살릴 수 있고 나무를 자를 수도 있고 또 나무의 주사, 수관주사, 영양제도 줄 수 있고 다양한 방법들을 이게 배우는 거기 때문에 국가 자격증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써먹을 데가 없어요. 다만 나 국가 자격증이 있다. 누가 너 시민정원사인데 그거 뭐 누가 인정해 주냐고 이만한 국가 자격증도 있다. 라고 하는 그 명목이지 모든 내용은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이것 플러스 배입시간이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실제로 저희들이 일하다 보면 인력이 부족해서 반장급이라고 해서 이제 그 이 현장 경험이 많은 분들을 모시고 와서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일은 잘해요. 몇십 년간 현장에서 했기 때문에 이론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 나무를 심는데 그 이파리를 다 따거든요. 이렇게 전지를 해주면 이파리를 다 따는데 그분들은 이제 아 이파리를 여름에 따준다. 왜냐하면 이파리가 마른다. 내지는 또 이파리가 많다 보면 이게 뿌리에서 이게 물을 흡수하는 것보다 이 증발 흡수를 많이 원하는데 실제 뿌리 활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파리를 따는데 그 정도는 알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깊이 있는 수준인데 그를 전문용어로 TRU라고 그러면 트리앤 루트라고 해서 TRU라고 그러는데 이제 나중에 배우시게 됩니다. 이게 그런 그 이론적인 걸 그분들은 몰라요. 이게 이제 우리는 그런 과정을 다 배웠기 때문에 그분들을 일을 시킬 줄 아는 거죠. 시키면 일머리를 저희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킬 줄 압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는 얘기를 듣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120시간 언제 쉽시요? 56시간이 끝나면요. 56시간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하게 되실 겁니다. 그 과정이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들었어요. 이 누리 학교도 저희들하고 똑같은 그런 과정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할 겁니다.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예. 네 시간 할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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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주로 현장에서. 강의실에서 하는 거는 있어요. 도면을 그린다든가, 또 집 모형도 있잖아요. 모형도. 그러니까 그, 평면도가 아니고 집을 직접 만들어요. 이렇게. 그 실측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 그런 거는 여기서 하는데 대부분 현장 가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런 걸 하게 되면 이제 도면도 볼 줄 알아요. 이게 예, 도면도 볼 줄 압니다. 예, 또 다른 분 편안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제 공무원이 아니고 똑같은 분들입니다. 이게 시민이기 때문에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아까 말씀드렸지 저희 필요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해서 야 우리도 협동조합 만들어서 우리가 좀 하자. 저 백호 수박에서 먼저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좀 하자라고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 조합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거지, 누가 뭐 시에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시에서는 우려를 많이 했죠. 돈 때문에 사고가 생기면, 이게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 잘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조직들이 흩어지지 않고 잘 가기 위해서는 하나 밴드로 묶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밴드를 어떻게 묶을까, 생각을 한 것이 협동조합이었습니다. 네. 몇 년 전에 시흥시에서 네. 그 조경학교를 했잖아요. 네, 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아니면 별개? 같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백호수박교가 이제 1기였고요. 1기라기보다도 저는 이제 균형발전 사업단에서 이제 배출했고, 그 다음에 공원관리과에서는 이제 조경학교라고 해서 또 과정을 했는데, 과정이 똑같고 교수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렇죠. 백년 정원 학교라는 것도 있는 거죠. 네, 백년 정원 학교도 마찬가지로 백년 정원 학교가 원래 당초에 이제 56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 정원사 과정을 이수를 안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 시민 정원사 교육을 할 때 같이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백년 정원에 계신 분들이 많이 시민 정원사 인증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때 교육에 참여하신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시민정원사 인증서는 없지만 또 이제 그 그룹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시민정원 인증서가 있으면 그건 취업을 개인적으로 만약에 할 때는 시흥시에서만 그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는 아니고요. 그건 시흥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예, 시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조경회사에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국가 자격증이 필요를 하겠죠. 그러나 이제 시에 어떤 그 뭐랄까 뭐 조경 관련, 화해 관련해서 시도 그런 그 저기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인력이 필요를 할 때가 있어요. 모집공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원서를 넣으면 여기 이수하신 분은 아마 좀 그런 그 우선순위를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배구 수박교 그 팀원들 중에 그 우선순위로 해서 이렇게 지금 경기 활동하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네. 아까 저쪽 분 아까 뭐 질문하신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아니었던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교수님들이랑 여기 이제 교육원 사업단 이제 공직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날짜를 아마 잡으실 겁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을 아마 다 맞춰주실 겁니다. 아마 예. 교수님 시간하고 해가지고요. 네. 오늘 참 저기 그 저희들이 이제 뭐 23명 중에 이제 자기 다 생업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잠깐 그 같이 활동하신 분들 한 저 포함해서 한 다섯 분 정도 이렇게 오셨어요. 지금 일부 팀들은 그 제주도로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가서 뭐 이렇게 잘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뭐 여기 와서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뭐 형제 자매 이상의 그런 친분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좀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단체로 배구 수박에 놀러 가셨는데 놀러 못 가시는 몇 분 오셨습니다. 잠깐 오셔서 인사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아, 그러시겠어요? 예, 잠깐 그럼 일어나 보십시오. 예. 저희, 예, 우리 멤버 중에 지금 네 분 오셨습니다. 이렇게. 다 선배님들이십니다. 예. 어떻게 뭐 추가로 질문 없으시면 그냥 맞춰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한두 분 더 말씀하실 게 있으면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저 머리, 예. 우리 저 이우선 선배님이라고 이제. 이영민이 연재가 될 만한데 그 아가 사니까 벗게 큰데. 지금 저기 이제 SK 아파트 거주하시는데 거기에 또 무슨 동아리 해가지고요. 거기 화단 관리하고 그런 동아리 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전무님이세요. 협동조합 전무님이신데 그 정남규 전무님 같은 경우는 정황 1동에서 그 기관제로 그 시설 기관제로도 활동하고 계신데 지금 올해도록 인기리 좀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저 우리 손경부님은 그 백옷 텃밭 있죠. 텃밭 운영자. 예, 운영자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뭐 지방에서도 이렇게 그 땅 있으셔갖고 남편하고 주말에 가서 뭐 이렇게 농사 경제 활동도 하고 계시고, 여기 저 우리 이종민 우리 그 감사, 예, 조합의 감사인데, 여기 저 부동산 하고 계십니다. 예, 예, 여기 백옷에서, 예. 예, 각자의 다 직업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예, 어떻게 그럼 자 강의 마셔도 되겠습니까? 네, 어떻게 네. 도움이 좀 되셨나 모르겠어요. 네, 네. 오늘 4시간 동안 함께할 감사합니다. 제 실습이 외부 실습이 3시간이에요. 비가 와가지고, 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실내 수업으로 다 대체할 건데, 어차피 제 실내 수업은 한 2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비가 오는 날, 혹시 그 나무에 물을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나무를, 왜요?
대다수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같은 날 나물 심어도요, 물을 꼭 주셔야 됩니다. 나물을 한번 심으면요, 제 오늘 수업 내용의 주 내용은 관수입니다, 관수. 예. 그, 물주기 3년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나물 심고 물주기를 잘 못하면 나무가 다 죽습니다. 집에서 혹시 그 화분 기르실 때 화분 잘 죽이시죠? 네. 엄청 죽이죠. 저도 잘 죽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실내에 있는 식물들은, 그, 외부에 있는 식물들은 땅에서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쵸? 근데 실내에 있는 식물은 인위적인 공간에 돼 있기 때문에 누구가 물을 줘야 됩니다. 근데 물을 어떻게 줍니까? 가끔가다 생강나무 주시잖아요. 매일 주기적으로 줘야 되는데 가끔가다 생각날 때 주니까 이 식물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죠. 베란다에 한여름에 만 40도, 50도 올라가죠. 베란다 좀 나가면 거기다 그 화분에 물을 담아놓으면 물을 줘놓으면 그게 한 저녁 때만 가면 바싹 마르지 않나요? 근데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살 수가 없죠. 외부에 심은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외부의 식물은 좀 약간 다른 이유가, 한번 물 죽수기를 잘하면, 그 다음에 물이, 아무리 물을 뿌려줘도 잘 안 들어갑니다. 혹시 그 작년도 갈수기 때, 녹지대에다 막 물 뿌리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갈수기 때, 갈수기가 이제 건조할 때죠. 몇 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 나물들이 막 말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관수차 동원해서 막 물 뿌리잖아요. 그렇게 물 뿌리는 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물을 쭉 뿌려주면은 땅 속에 있는 수분이 오히려 그 수분 이동이 삼투압작용에서 수분 있는 데로 이동이 됩니다. 그럼 땅 속이 더 건조해지고요. 더 흙이 더 딱딱해집니다. 스프링클러로다가 4시간 동안 물을 줘도요. 한 3시간 뭐 이렇게 줘도 땅 속으로 물 스며든 거는 채 5cm도 안 될걸요. 근데 그냥 차 타고 다니면서 물을 쭉 뿌려주면 물이 하나도 안 먹죠. 그렇게 물을 줄 때는 호리가다라고 그러는데 야쪽이 좀 파가지고 물을 충분히 주면 그때 물이 나무가 좀 효과가 있겠죠. 근데 전혀 안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주는 게 좀 효과적이긴 하겠죠. 그리고 또 하는 거는 왜 물주머니 달아놓은 거 보셨죠? 그게 이제 점적 관수라 그러는 건데요. 근데 물을 주려면 물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면 계속 땅속으로 스며들 거 아니에요. 근데 관수 차갖고 물을 쑥 주고 지나가면 물이 다 유실돼 버리고 토양에 있는 수분까지 오히려 같이 증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시는 것보다는 한번 물을 주더라도 제대로 주는 게 좋습니다. 혹시 가정에다가 아니면 뭐 시골에다 나무 심어 놓으신 분들 계세요? 그 나무 직접 심으셨어요? 아니면 누가? 조경회사에서. 그럼 잘 살던가요? 네, 잘 사는데 작년에 개수나무가 과습인지 이제 노랗게 네. 그 조경회사가 왜 말씀을 여쭤봤냐면 일반 우리 시민들이 심을 때는 아까 제가 물 주는 게 중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비가 와도 물은 꼭 줘야 된다고. 근데 되게 물을 안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속에 공국이 생기면 바람이 통합니다. 바람이 통하니까 건조 피해를 받아가지고 나무가 죽는 거죠. 옛날 그 4월 5일날 식목일 행사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나무 뿌리만 갖다 산에서 심죠. 근데 꼭 밟아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산에는 물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에다가 나무 심으실 때도 꼭 물을 주시면 분이 없어도 잘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심어놓고 그냥 대충 방치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식물은. 제 오늘 수업 내용은 이제 다 했습니다. 물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수업이 제목이 식재 및 관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수목 용어를 잘 모르셔가지고 용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조경 수목의 분류는 나무 키에 따라서 교목, 관목, 망경목 이렇게 세분화됩니다. 교목은 말 그대로 그냥 높이가 4m 이상 되는 나무를 교목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관목은 뭐 4m 이하인 나무들. 그 뭐 철쭉 뭐 이런 우리 주변에서 낮은 나무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은 이제 망경목인데요. 망경목은 혼자
그 못 올라갑니다. 이런 벽이나 아니면 다른 나무를 통해서 올라가는데 제가 실제로 어디 그 가정집을 간 적이 있는데 이 등나무를 그늘 실형을 만들어 놓고 밑둥을 잘라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등나무가 나무를 비비 틀고 올라가잖아요. 그랬더니 계속 뭐가 인생이 꼬이는 것 같답니다. 근데 아니 그 미신도 아니고 또 왜 뭐 복숭아 나무는 왜 저 뭐죠 그 귀신을 쫓아준다는 뭐 있고 그래서 밑둥을 잘라놓고 정말 놀란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담쟁이, 인동, 능소와 등나무 등을 망경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잎 모양에 따른 분류입니다. 잎 모양에 따라서 바늘 모양으로 뾰족뾰족한 거, 그걸 침엽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침엽수에 소나무, 잣나무 등. 은행나무는 뭐 알고 계시죠? 뭐 매일 실목, 수목 분류를 하면 항상 나오는 나무니까. 그리고 화렵수는 잎이 넓적넓적한 나무를 화렵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나무로는 보통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이 있습니다. 뭐 주변에 많죠. 이런 나무들은. 그리고 낙엽 유무에 따라서 상록수, 상록침엽수, 낙엽침엽수, 낙엽화렵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도입니다. 수목 구조도. 제일 중요한 게 이 구조도인데요. 구조도는 나무 가격을 형성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입니다. H는 그 지표부터 높이까지를 얘기합니다. 수간폭은 수간폭을 얘기하고요. 줄기는 말 그대로 줄기입니다. 수피는 줄기 표면을 말씀드리고 흉거직격은 가슴 지표면부터 1.2m 높이의 굵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근원직격은 부리 부분을 얘기하고요. 지하고는 줄기에서 바닥 높이까지 높이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나무를 이제 보통 지금 막 나무 상장하죠. 그러면 이제 그 나무 키르신 농사꾼들이 나무 2.5m짜리하고 3m짜리하고 가격 차이가 몇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안 팔라 그러죠. 5월달 좀 넘어가면 나무 순이 굳어져요. 그럼 그때는 3m로 팔 수가 있거든요. 5월달, 6월달 정도 돼야 됩니다. 그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수목 포기 방법도 있는데요. 5.0에 2.0이요. 5.0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바닥에서부터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H입니다. 그리고 W는 여기서부터 여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스트로보 잣나무나 이런 잣나무들은 높이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5m, 3m, 2.5m, 3m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요게 지금 막 나무 성장하죠. 지금 막 성장합니다. 지금 그거를 저희는 이제 도장기라고 얘기하고 신초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이렇게 삐져나와 있겠죠. 하나가. 근데 그걸 높이를 안 쳐주거든요. 근데 물건 파시는 분들은 그거를 나무 값을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현장에 가면 그 나무가 지금철에 옮겨 심으면 바로 까오러져 죽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높이를 인정 안 하거든요. 그게 나무 가격이 아마 고시가 보면 아시지만 2.5m가 한 2만 원 가면 3m 정도는 한 3만 5천원, 4만 원 정도 갑니다. 근데 봄에 자라는 게 1년에 자라는 양이 뭐 50cm, 1m 자라는 나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팔고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 나무 높이나 규격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다른 거는요. 6cm 정도 되는 나무. 이 단풍나무들이 근원직격으로 표시를 많이 하는데 요거는 높이 2.0m, 근원직격 6cm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농민들이 시골에서 여기만 흙을 이렇게 덮습니다. 여기 부분을. 그럼 고기가 부피 성장을 막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비싸게 받으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격에 대한 부분은 아주 민감합니다. 또 B로 표시되는 나무가 또 있습니다. H 2.0에 이건 B 한 4cm 정도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높이는 수고고요. 그리고 흉고 직경은 지상 1.2에서 이거 직경을 얘기합니다. 4cm 정도 됩니다. 여기. 그래서 이 가격 형성이 이렇게 많이 되죠. 아니, 가격 형성을 중요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따로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도 또 있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그 등나무 같은 경우는 표시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등나무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하냐면 2.0에 곱하기 R 4cm 곱하기 A로도 표시합니다. A를 뭐 1.2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은향나무나 뭐 이런 나무도 이렇게 보통 표시합니다. 아, 등나무 같은 경우는 올라가서 이렇게 높이 가서 이렇게 겨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냥 같은 경우 얘가 좋은데 누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가 옆으로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포도나무나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끝에만 센치 단위입니다. 예, 예. W까지는 메터 단위입니다. 요거는 제가 그것까지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 게 이게 그 국제 표준 규격입니다. 길이요, 길이. 길이. 망령목에서 많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눈향 같은 데 특히 많이 쓰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식재 및 관수입니다. 식재란 보통 교목이나 감목 등을 다루는 수목식재와 잔디식재 그리고 초하류식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식재공사는 그 저희 저 식물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토목이나 건축 건물들은 사실은 콘크리트 덩어리지만 이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나무 한 줄을 옮길 때도 좀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좀 공손하게 옮겨야 되죠. 막 내던지고 저희가 인보들 와서 보면은 막 식물들을 막 내던지거든요. 그럼 가서 떨어지고 뭐 분 깨지고 그래서 좀 정성을 다해서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물이다 보니까 생태적 요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온도, 광선, 수분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식물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이 어떤 경우는 물이 많아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물이 많아 죽는 경우도 있고 물이 없어 죽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루는 일임으로 관심을 지녀야 합니다. 식재는 주로 새로운 그 공간에 조성 시 그 식재 공사를 하는데요. 큰 나무는 대형목인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작은 나무는 고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해착이 되더라도 그 재수용을 갖추지 못합니다. 가끔 이런 데 조성된 거 보면 느티나무나 이런 나무, 굵은 나무로 이식을 하죠. 그런 나무들이 끝이 막 말라 들어가고 수피가 터지고 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작은 나무를 이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큰 나무를 옮길 경우는 미리 뿌리 돌림을 해서 그 잔뿌리를 활착할 수 있게 한 후에 이식을 하는 게 매우 좋습니다.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기념식수 해보신 거 혹시 그런 거 있나요? 남자분들은 그 사단장이나 뭐 이런 분들 그 기념식수 해놓잖아요. 그럼 중대장이나 대대장이 지나가다가 왜 저 나무 죽는다? 그럼 또 물 줍니다. 아까 물 간섭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물을 또 줍니다. 그럼 그 나무가 물을 주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누굴 줘야 되는데 생각날 때마다 주니까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집에 있는 화분이나 어느 집 화분이나 나무 죽은 거 가서 뽑아보면요. 뿌리가 썩어 죽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집에 있는 화분들 혹시 죽은 거 보실 때 뿌리 뽑으면 또 뿌리가 다 썩어 죽지 않습니까? 기념식수도 되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그 주목나무 4m짜리를 기념식수를 했는데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다른 회사가 했는데 그 뭐 단체장님이 하신 건데 그거를 요번에 이제 하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거기서 보면서 느낀 게 또 그런 거죠. 지나가다 이거 중요한 분이 심었으니까 그분이 오시거나 하면 또 관심 갖고 물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군대에서는 죽으면은 밤에 몰래 남의 거 이렇게 뽑아다 이렇게 또 심어놓지 않습니까? 저희 지금 하는 게 4m짜리 주목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이 높이보다 좀 더 클 것 같은데 그 나무를 또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 갖다 심어놔야 됩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특히 중요한 나무들은 뿌리 돌림 후에 뿌리 돌림은 네? 뿌리 돌림은 제가 이따가 그 첨부에 있을 겁니다. 그걸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릴 건데요. 뿌리 돌림을 해놓으면 최소 1년 이상은 해야 됩니다. 이거 안 자르고 그냥 심어도 돼요?
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뿔이요? 과일나무 사왔는데 분 쌓더라고요. 예, 분. 근데 그냥 갖다 넣었어요. 그냥 갖다 어디다 넣었죠? 아, 끝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도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분은 끊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고구마 같은 경우는 땅 속에 들어가면 안 썩습니다. 또 반생이 같은 경우도 철선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땅 속에 들어가면 잘 안 썩습니다. 한번 제가 그 도로공사 본사 지금 이전했지 않습니까? 거기 그 아시는 지인이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오라에서. 한 20년 전에 나무 심은 거에 그 철선이 나무를 묶고 있어서 고기가 잘록하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목을 잰다고 그러죠. 왜 빨래줄 같은 거 해놓으면 쑥 엄청 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갖고 거기에 나무가 태풍 불고 나면 죽는 경우 생기는데, 그거는 전문가가 나무를 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아마추어들이 캐면 이 목대 부분이라는 목대를 감습니다. 감으면 안 되는데 그걸 감아서 그런 겁니다. 근데 심을 때도 그걸 풀릴 수 없는 이유가, 저희는 이제 물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물 주는 걸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나무 심고 막 물웅덩이에다가 삽 집어넣고 막 흔듭니다. 그럼 분이 물 먹은 상태에서 깨지겠죠. 그래서 그냥 냅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그 비가 좀 멎어서 실습을 해도 가도 되는데 못 가는 이유가, 나무가 지금 물을 잔뜩 먹고 있죠. 분에서. 그러면 이게 그냥 들면 와르르 쏟아지겠죠. 그래서 실 못 가는 겁니다, 사실은. 나무 준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백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가셔가지고 나무 한 줄 심어보는 게 훨씬 좋을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만, 땅이 질어가지고 뭐 짚어거리기도 하지만 분이 물을 잔뜩 먹고 있어서 두는 순간 흙이 다 쏟아집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분을 뚫 이유도 없었고 이거 이식 성공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양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뿌리 돌림하는 이후에 이식을 하는 방법이, 그 특별한 경우, 특별한 수목 같은 경우는 활착이 잘 됩니다. 다음은 이제 수목의 품질과 규격입니다. 기왕 나무를 옮겨 심는 거 건강한 나무 갖다 심어야 되겠죠. 건강한 상태를 보려면 나무 잎 색깔이 짙은 녹색이어야 됩니다. 사람도 그 혈색이 좋고 건강하다고 얘기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짙은 녹색을 띄어야 됩니다. 요즘에 새로 막 새잎 나오는 건 연녹색이지 않습니까? 그건 새잎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잎은 크고 촘촘히 달려 있어야 된다. 너무 촘촘히 달려 있어도 아니,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촘촘이가 얼마나 촘촘인데, 뭐, 그 적당히 또 얼마나 적당인데. 보시면 보통 압니다. 일반적인 거니까. 줄기 생장량은 최소 1년에 30cm가량 이상이 돼야 된다. 이걸 제가 한번 그 상계동 아파트 현장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상계동이 혹시 옛날 쓰레기 매립장인 건 혹시 아시나요? 옛날에 쓰레기 매립장이 난지도 가기 전에 거기다가 매립을 했습니다. 실제로 가서 땅을 파보면요. 1m는 흙이고 그 다음 밑에는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가 아니라 그 태우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처리한 거. 근데 거기에 덜 처리가 돼서 가지고 땅을 파면 막 거기서 가스가 올라옵니다. 근데 그게 80년도였으니까 뭐 지금쯤은 괜찮겠죠. 거기는 은행나무가, 그, 나무가 죽었다고 하자를 하라고 해서 이제 가서 이제 동대표나 뭐 발주처를 만날 거 아니에요? 가서 보면은 은행나무 잎이 눈이 또렷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눈을 따보면 살아있는 거죠. 근데 그게 1년 동안 잎이 안 깹니다. 심었는데. 저 그런 나무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와도 잎이 깨더라고요. 잎이 한 2cm, 3cm 나오다가 비비 꼬이더니 죽습니다. 그 환경이 안 좋은 겁니다. 옛날에 그 아파트 공사하면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시멘트 뭐 쓰레기 다 묻고 그에다 흙만 살짝 덮었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럼 난리 나죠. 주민들이 뭐 고발하고 뭐 사진 찍고 뭐 그래서. 근데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그 아파트 공사를 들어가면 제일 많이 싸우는 게 토목이나 건축의 부속공정이잖아요. 건축의 부속공정이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건축 토목이 주가 되다 보니까 우리 나무 심는 공간에다가 뭐 페인트 칠하다 페인트 버리지, 신나 버리지, 오만 잡동새 다 버리고 흙만 살짝 채운다고요. 그럼 거기서 나무가 제대로 살겠습니까? 그래도 이 식물들이 자연이다 보니까, 이게 살아있는 식물이다 보니까 뭐 살려고 막 노력합니다. 거기서 사람이 조금만 도와주면 걔가 금방 활착되고, 그 난지도 그 쓰레기 더미 보세요. 거기서 막 식물들 나오는 거.
고속도로 다니시다 보면 왜 중앙분리대에도 막 신물 나서 잘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지도 살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조금만 도와주면 잘 삽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나무를 보면 나무가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숲에는 밝은 색을 띠면서 구미 가거나 상처가 없고 뭐 당연히 그런 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겨울철 동화가 눈입니다. 눈. 눈이 크게 뚜렷하게 자르면 잘해요. 지금 사과나무나 벚나무나 뭐 이런 나무들이요. 꽃눈이 올해 꽃 피죠 지금. 근데 그게 오래 난 게 아닙니다. 벌써 3년 전에 사과나무 3년 전부터 화분화 형성이 됩니다. 근데 3년 전에 화분화 형성되는 거를 전지전정을 잘못하고 나무를 가지를 다 잘라버리면 꽃이 하나도 안 피는 거죠. 철쭉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쭉도 작년에 벌써 이미 이제 올해 철쭉 폈지 않습니까? 피고 5월달, 6월달에 전지를 해주면 거기서 화분화 형성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올 봄에 꽃 피기 전에 그거 다 잘라버리면 꽃 하나도 안 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원하면서 그런 얘기를 저희가 들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엔 철쭉이 하나도 안 폈어. 작년 가을에 전지를 다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꽃이 안 피죠, 당연히. 그러니까 전지전정하는, 그 말씀을 드리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꽃사과나무를 전지를 했는데요. 전지 수업은 제 건 아니지만 120줄을 전지를 했습니다. 근데 여름에 봄에 심었는데 가을에 가서 나무를 봤더니 120줄이 다 죽었습니다. 죽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안병이라고 사과나무에 병이 있어요. 그게 가위를 통해 가지고 전지에 감염된 전지가위 가지고 나머지 나무를 다 잘랐으니까 나무가 다 감염됐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 경우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거 그 병영 얘기하니까 또 더 해볼까요? 소나무 옛날 이식할 때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소나무 줄기에다가 새끼 감고 진흙 발랐지 않습니까? 그 바른 이유가 왜 발랐냐면요. 소나무 좀 때문에 바른 겁니다. 소나무 좀 침투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옛날에 소나무 이식하는 게 경쟁이 어렵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공원에 가면 저렇게 다 소나무 다 있지 않습니까? 없는 데가 없죠. 그게 이식 기술이 발달돼서 병해충 방지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잘 이식이 잘 되죠. 그래서. 옛날에 그거 하면요. 진흙이 여기저기 막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산에 가서 진흙 파다가 새끼 감고 진흙을 탁 시적시적 다 발랐습니다. 그래도 좀이 들어가면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좀은 이 숲이라고 아까 말씀했습니다. 숲이 속을 뚫고 들어가지 않습니까요? 밖에서 농약을 아무리 뿌려도 안 됩니다. 안에 훈중 작업을 해야 되는데 훈중도 잘 안 됩니다. 군목을 일일이 찾아가서 벌레에서 잡아가고 죽이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해본 적도 있습니다. 요즘에 느트나무 이식하는데 느트나무도 잘 죽습니다. 느트나무도 느트나무 좀이라고 있는데요. 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개들이 왜 들어가냐면 세력이 약하면 나무가 세력이 약하면 몸이 기운이 떨어지잖아요. 사람도 세력이 약하면 감기 오듯이 감기 오면 다른 병 막 걸리지 않습니까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건강하게 이식을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이 동화가 가지마다 뚜렷해서 자리 잡아야 되는 거는 이미 작년 겨울에 올 봄에 꽃 피는 게 다 결정이 돼 있고 나무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대추나무나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올 봄에 나오면서 거기서 꽃눈이 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가지만 남겨놓고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살구나무 같은 경우는 2년생 가지를 열리거든요. 그럼 작년 가지에서 올해 열매가 맺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지 자를 때 작년 가지를 다 잘라버리고 묵은 가지 냅두면 과일이 하나도 없겠죠. 매실이 살구나무니까 같습니다. 예, 2년생 가지에서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아시고 전지전정을 하셔야 됩니다. 수관과 수간의 모양. 한 개 줄기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는요. 정원수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있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가로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얘기한 겁니다. 가로수일 경우는 지하고가 2m 이상이어야 된다. 왜 2m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보행을 키 우리 2m 이상 되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보행하다 걸리고 자전거 타다 걸리기 때문에 지하고를 얘기하는. 아까 지하고 어딘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혹시? 바닥부터 가지를 지하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골격지가 적정한 간격을 두고 네 방향으로 균형 있게 뻗어 있어야 된다. 사람이 균형 잡혀야 된다는 얘기가 같습니다.
저 지인들한테 그 나무 좀 사달라고 전화 엄청 받습니다. 저도 제 조경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한 30년 정도 됐는데, 고속도로 타고 가나 지방도로 타고 가다 보면 여기 산에 이렇게 나무 있는 게 보입니다. 중간중간에. 근데 그런 나무들이 대개 가서 보면 나뭇값이 올해 지금 느티나무나 벚나무가 가격이 엄청 좋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지금 이거 돈 된다 그러고 나무를 막 심습니다. 그리고 또 묘목장사가 어떻게 하냐면, 야, 너 단풍나무 심으면 10년 뒤에 5년 뒤에 내가 너 10배 장사해 줄게. 그럼 막 심죠. 처음에는 이거 돈 된다 싶어서 막 심습니다. 근데 5년 뒤에 와서 그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예? 아, 잘 안 들렸습니다. 아, 유행이, 아, 유행이 아니고요. 아, 그거는 이제 또 그럴 수 있습니다. 농산물이다 보니까 고춧값도 파동이 나듯이, 돼지도 파동이 나듯이 우리 농작물도 파동이 납니다. 근데 그 정도 파동은 아니고요. 나무가 골격지가 내 방향을 골고루 뻗지 않고 밀식을 한 거죠. 근데 저렇게 밀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처음에 너무 띄엄띄엄 심으면 나무가 의외로 안 큽니다. 나무가 성장을 해야지 물건을 만들어서 팔 거 아닙니까? 촘촘에, 촘촘하게 심습니다, 막, 밀식을. 한 70cm 간격으로. 그러면 그 나무가 자라면 계속 옮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옮겨둘 거는 품값도 안 나오니까 못 옮깁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거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5년 뒤에, 10년 뒤에 가보면 나무가 이제 막 이렇게 크게 자랐습니다. 뭐 20cm, 30cm 됩니다. 근데 그 나무가 제대로 수형을 갖췄을까요? 제대로 갖춘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저는 중간에 한 나무씩 다 베버리세요. 그럼 아까워서 못 뱁니다. 그걸 어떻게 베요? 그러면 두 나무 다 죽는 겁니다. 두 나무 다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실제로 그 옛날 조경 면허를 내려면요, 땅 3만 평에 땅이 3만 평이 포지가 있어야 되고 3만 주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완화가 돼가지고 이제 15,000평 되다가 9,000평 되다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게. 근데 옛날에 그게 3만 평에 3만 주라고 얘기하면은 골고루 심으라, 한 평에 한 주 심으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골고루 심으라는 얘기잖아요. 도로 빼고 못 빼고 그러면은 다 이렇게 밀식도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주 이천에다가 땅 만 평에다 느티나무 만 주를 심었습니다. 근데 나무가, 저도 조경회사지만 그 나무를 가서 가꾸고 베주고 이식을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안 하죠. 1년에 들어가는 도지 비용만 150만 원씩 들어가고 나무 심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5년 뒤에 땅 주인이 땅을 비켜달라 해서 이제 비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낙감한테 이거 다 팔려고 내놨습니다. 300만 원 준답니다. 300만 원.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나무가 제대로 컸으면 한 주에, 그죠? 느티나무 지금 비싸니까 한 12 정확한 가격은 아니지만요, 12cm짜리가 보통 한 24만 원, 뭐 한 30만 원 돈 갑니다. 그럼 그 나무 잘 키웠으면 돈이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잘 가꾸셔야 되는데 잘 가꾸지 못하고 투자를 해야 돼,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쓸모가 없어지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땅 주인이 거기다 느티나무 만주시고 말았으면 따로 농사를 못 칠 거 아니에요. 뿌리를 뽑아내야지 다른 농사 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른 땅에다가 2월 달 추울 때 장비 들여서 다 뽑았습니다, 그냥.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뽑아가지고 뿌리를 다 자르고, 우리 저 식재하고 좀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만주를 땅, 더 넓은 땅에다가 산에다가 띄엄띄엄 심어놨습니다. 정식 가식이 아니고 정식을 했는데, 뿌리도 없이 그냥 갖다 트럭으로 갖다가 막 심은 겁니다, 그냥. 물도, 2월 달인가 물도 뭐 산이니까 제대로 못 줬을 거 아닙니까? 그 나무가 지금 현재 그, 여기 성남에 산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다 팔았고요. 그 나무가 지금 식물원에 많이 들어가 있고, 혹시 신구대학 식물원 아십니까? 그 신구대학 식물원에 뭐 저기 정원 답사인가 뭐 간다고 톡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가 예예. 그 안에 있는 느티나무가, 그런 사연이 있는 느티나무가 많습니다. 그걸 이월. 근데 이식 시기가, 우리 이제 좀 넘어가면 이식 시기 나오는데요. 이식 시기가 보통 4월 5일 전후에서 이식 시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4월 5일은 너무 늦습니다. 2월 달, 3월 달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2월 달 가면요, 올해 같이 추운 때는 땅이 얼어가지고
나무를 팔 수가 없습니다. 땅이 다 얼어 있으니까요. 3월 달까지 저희가 일을 했는데 3월 달까지 땅이 얼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4월 5일 지금부터는 새순이 막 밀고 나오지 않습니까? 밀고 나오면 얘도 그 애들도 어릴 적에 좀 보호를 잘 해줘야 되듯이 지금 비배 관리 잘 해주고 그러면 나무 잘 건강히 자라잖아요. 근데 지금 나무를 키워 옮기면 몸살을 엄청 많이 합니다. 새잎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옮겨 심으면 다 말라 배틀어집니다. 그 밑에서 새로 눈이 새로 나와야 됩니다. 그게 굴곡지를 두고 네 방향으로 뻗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수관의 높이는 수거의 높이의 뭐 3분의 2가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그냥 말입니다, 말. 나무가 뭐 꼭 어떻게 이것대로 자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식재 접기, 벌써 다 했습니다. 아까 말씀 다 드렸습니다, 제가. 식재 접기는, 여기 써 있다시피, 새싹이 나오기 전, 그때가 제일 좋습니다. 휴면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옮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우는 가을 이식하는 것보다는 봄에 이식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가을에 이식을 하게 되면요. 제가 이식을 하게 되면, 여기 옥구공원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시흥 올 때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옥구공원 시흥시청에서 무궁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꽃길 가꾸기 사업할 때 있었습니다. 옥구공원에다가 가면서 1m 간격으로 두 줄로, 그러니까 50cm 간격이죠. 느티나무 만 줄을 제가 심은 적이 있습니다. 11월, 12월, 10월 달에. 그것도 그러니까 무궁화 나무는 1.5m 정도 높이인데 지주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모으니까 바람에 다 흔들리겠죠. 한겨울 내내. 그 다음에 제가 하자 통보를 받았는데, 만주 중에 5천 주가 죽었다고 하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드렸죠. 좀 기다려보자고. 제가 2월 달에 와가지고, 우리 직원들 시켜갖고, 나무 물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기다린 거죠. 근데 이제 6월, 7, 8월, 장마철 되니까 잎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을 식재는, 교목은 모르지만 관목류는 특히 안 좋습니다. 철쭉 같은 경우 특히 남부지방에서 철쭉을 어떻게 기르냐면요. 비를 줘가지고 지솔질 거름을 많이 줘서 막 성장을 시켜요. 급하게. 그러면 그 철쭉이 뒤쪽으로 올라오면 겨울에 동해받겠죠. 당연히 받을 거 아닙니까. 아마 지솔질 거름만. 그러니까 식물들도 영양소가 골고루 분배돼 있어서 균형 잡히게 사람이 균형 잡힌 식단을 먹듯이 식물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지솔질 거름만 주고 막 성장을 시켜놓으니까 얘가 힘이 없는 겁니다. 가을철에 갖다 심은 나무는 철쭉류는 특히 거의 하자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한겨울에도 저희는 가서 나무에 물 줍니다. 한겨울이 2월달, 3월달에도 물 줘야 됩니다. 그러면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 땅 속에 공국이 생기죠. 바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해보다는 건조 피해로 죽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을 식재는 좀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동해바다 그렇게 이런 경우 있고 말라 죽는 경우도 있고요. 그 식재가 곤란한 시기가 7, 8월인데요. 저는 식재가 곤란한 시기가 7, 8월이 아니고 5월, 6월 달이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중에 순직 진염, 이천식에서 상행선인데요. 순직 직원 추모, 순직 직원 뭐 추모비인가 뭐 있습니다. 이천식에서 상행선이 있는데 거기 제가 그거를 4월 달에 공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기념탑 들어가는 좌우측에 느티나무 한 30cm, 40cm 되는 거를 쫙 심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를 제가 4월 말 캐러 갔는데 고속도로 옆에 있는 겁니다. 캐러 갔는데 나무 뿌리를 잘랐더니 나무 뿌리에서 물이 정말 거짓말이면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수해 이동이 가장 많은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나무를 갖다가 5월 1일 날 그 노동절 날 행사를 해야 되니까 전지도 못 하고 그냥 그대로 심어놓는 거죠. 그 매일 가서 물 뿌려주고 파라핀 뿌리고 그럼 나무가 그러니까 증산량하고 빨아들이는 양하고는 같아야 됩니다. 증산량은 많고 수분 빨아들이는 거는 뿌리가 다 잘렸으니까 없을 거 아닙니까? 나무가 말라 들어오더니 중간중간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갔더니 다 목대만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고. 이식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증산 억제제를 뿌리는 경우도 있고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죠. 피하는 게.
근데 이때 만약에 이식을 만약에 혹시 하게 된다면 나무 이파리를 다 훑어버려야 되고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훑어버려야 되고 가지도 감전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한 제가 볼 때 한 2주에서 한 3주 정도면 새 잎이 막 나옵니다. 그 나오는 거 보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식물들이 잎 막 새로 나오는 거 보면 뭐 자라는 것 같고